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밤새 몰핀 종류가 뭐가 있냐면 이게 뭐예요? 엔돌핀. 이거 핀이 붙으면은 마약이야. 마약. 요것과 요것이 이꼴을 내요. 우리가 이거를 인간들에게 공포를 줄 때 인간의 호르몬에다 넣어준 게 엔돌핀이에요. 엔돌핀이 마약이야. 고통을 이기라고. 자살할까 봐서. 너무 고통을 주거나 공포를 주면 여러분이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서 마약이 만들어지게 해놓은 거야. 그게 엔돌핀이야. 엔돌핀이 나오면 이 엔돌핀 중에도 베타 엔돌핀이 있어요. 베타 2. 응? 베타 엔돌핀. 이게 나오면은 큰 힘이 생겨. 여러분 활력소가 엔돌핀이야. 그러면 몰핀하고 같아 안 같아? 몰핀과 핀이 붙으면 전부 마약 성분이야. 그래서 우리 인체에서 만드는 호르몬 500가지 중에 오직 엔돌핀만 마약이야. 여러분 말하는 이거 도파민. 도파민도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아주 도파민도 기분 좋게 하기 나오는 건데 이거는 그냥 기분만 좋게 할 때 주는 거야. 도파민이 나와. 알겠지?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 붙었다. 이러면 그건 도파민이 쏟아져 나와. 엔돌핀하고 관계없어. 무슨지 알지? 그러니까 인체를 우리가 만들 때 500가지 호르몬을 여러분한테 집어넣어서 여러분 몸에서 지절로 나오게 해놨는데 그것이 다 이유가 하나하나 있어.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공포를 주니까 거기에서 대신 욕을 주는 거예요. 공포와 고통을 여러분이 못 이길까 봐서. 그래서 커피를 먹고 출근하는 사람은 엔돌핀이 잘 안 나와. 커피 자체가 마약 성분이 있어. 왜? 힘을 나게 해줘. 맞아, 맞아. 노곳한데 잠이 안 깨는데 커피를 딱 먹고 나면 갑자기 힘이 생기지.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엔돌핀이 나온다 이거야. 그게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데 인체가 그거 안 먹어도 엔돌핀이 나와. 먹는 사람 안 나와. 알겠죠? 그럼 엔돌핀이 나오고 지절로 나는 오늘 일을 해야 돼. 나는 내 딸과 아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벌여야 내 딸을 대학을 보낼 거야. 내 딸 저기 잘못 나가면 저기 어디 술집이나 어디 딴 데로 잘못되면 내가 뭐가 되냐 아버지로서. 이래가지고 아빠들은 그것이 엔돌핀이 돼. 맞아 맞아. 자기 딸의 폐망, 자기 딸이 창녀가 되거나 술집 여자가 되거나 자기 딸이 잘못되는 그것이 이 남편 가장에게는 엔돌핀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안 그래? 응? 바로 이것 때문에 엔돌핀이 나오는 거라고 그랬잖아. 자기 딸의 죽음 이걸 생각하면 자기는 엔돌핀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맞아 맞아. 이렇게 상대적인 걸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야. 이제 이해가죠? 여러분은 이제 가장 창조를 할 때 백궁에서 우리가 인간을 만들 때 기본적인 걸 회의해 가지고 만들어 넣은 것이 500가지 호르몬이야. 알겠죠? 그래서 공포를 넣으니까 이게 어디로 빠져나가냐? 공포가, 응? 공포와 고통 때문에 우리가 대신 넣어준 게 엔돌핀이죠? 이 몰핀이나 엔돌핀이나 핀이 붙으면 마약이야. 그런데 이 마약이나 베타 엔돌핀,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베타 엔돌핀과 반대되는 게 베타, 응? 뭐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있어. 베타 AML. 하여튼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있는데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이거는 우리 인체를 활성을 해주는 기분 좋을 때 나오는 이것도 호르몬인데 베타 아밀로이드와 이 호르몬 중에 베타가 붙는 걸 요 두 개야. 요 베타 엔돌핀과 베타 아밀로이드 AM L, Y, L, Y, D, Y, L.
밀. 아직도 오래간만에 쓰니까. 예, 아밀로이드. 뭐 베타 아밀로이드야. 응? 근데 호르몬이 한 500개 되는데 내가 안 보고 다 쓰는데 하도 오래돼서. 응? BETA AMILOID 맞을 거예요. 응? 베타 아밀로이드. 그러면 베타 엔돌핀이나 베타 아밀로이드가 다 이게 이거는 아주 몸에 좋은 영향, 몸에 좋은 호르몬이고, 요거는 몸에 마약 성, 이 사람이 아주 비극적인 아주 자살을 하려거나 뭐 아주 슬퍼하거나 아주 요럴 때를 대비해서 요 이 사람을 마약이 나오는 거야. 에? 그러면 이 인간을 갖다가 공포를 줬다가 또 공포를 그 죽지 않게 또 만드는 거야. 용기를 살짝 넣어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존해 있는 거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공포와 고통 때문에 창문 열고 뛰어내려. 그 회장처럼. 그래서 지금 자살률이 우리가 세계 1위야. 우리가 엔돌핀이 부족한 상태에 들어가 있어. 지금 우리 한국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엔돌핀이 지금 적어지고 있어. 왜? 경쟁이 세계에서 제일 치열하다는 뜻이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 현대그룹의 옛날 회장님 정몽원 회장님은 아, 얼마나 행복할까 이랬을 거예요. 돌아가기 직전까지. 맞아 안 맞아? 불우했겠죠? 그러나 그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은 항상 옥상에서 내리다보면 저기만 뛰어내리면 이게 끝나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뭐 때문에? 공포. 이거를 끌고 가게 하는 거야. 회사를 저도 그냥 그러다가 해외로 도망간 거야. 김아무개는 그래 안 그래? 어? 아, 뛰어내리느냐 도망가느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한 거지. 그지?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아밀로 베타 아밀로이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때 안 뛰어내려. 아, 그래도 한번 또 버텨보자.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창조할 때 무지무지하게 복잡한 호르몬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성격을 끌어가야 되니까 어떻게든 이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진화를 시켜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생존을 해야 되겠는데. 알겠죠?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허경영